자, 이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시장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인데요. 오늘도 현대경제연구원 최영호 구문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문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뭐 아까 제가 전해드렸지만 이 영국 글래스고에서 유엔 네.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종료가 됐습니다. 여기서 네.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가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그렇죠. 선진국이 되는 상황에서 이런 탄소 배출 2020년 대비해서 메탄 배출을 30% 감축한다. 그렇죠. 이런 거에 앞장서겠다라는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나라의 방향성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알렸는데 증시도 네. 우리나라가 이제 좀 선진 지수에 편입해야 되는 그렇죠.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이 네. 나오고 있습니다. 마침 지금 홍남기 부총리가 런던에서 지금 한국 경제 설명회를 하고 있는데 MSCI 이제 선진국 지수에 재도전하겠다고 천명을 했습니다. 네. 자, 뭐 쉽게 얘기하면 노는 물이 달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신흥국 지수에 있는데 신흥국 지수를 보시면 중국의 영향이 너무 커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꽤 뭐 10%대 지금 뭐 지수 편입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중국한테 휘둘리거든요. 그쵸. 지금 보시면 한국과 미국 간의 디커플링이 어마어마하게 심합니다. 그렇습니다. 10월 때를 보면 코스피 같은 데는 마이너스 3.2고 그다음에 S&P 500은 지금 6.4로 올랐거든요. 그럼 네. 10% 이상의 지금 최대차 지수 간의 최대차가 나는 거는 뭔가 지금 잘못됐어요. 그래서 지금 뭐 물론 공급망 우려에 우리나라가 더 많이 노출돼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분기에 지금 경제 성장률이 좀 우리가 덜 나왔죠. 그리고 지금 중국발 리스크에 우리가 흔들리고 있거든요. 그럼 신흥국에서는 이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네. 노는 물이 다르게 우리가 가면 사실 굉장히 좋은 일들이 많이 지금 되고요. 그럴까요? 이거는 뭐 우리 국내 증권업계의 오랜 숙원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우리가 어디까지 갔냐면 관찰 대상국까지 갑니다. 그래서 그때 넣어줄까 말까 하는데 지금 7년째 계속 고배를 마셔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뭐 이 조건들은 충분하죠. GDP 세계 10위. 그렇죠. 그다음에 시가총액도 세계 13위. 증시 거래 대응 세계 4위.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뭐 총액별로 보면은 한 2% 내지 3%대 지금 전체 시장에 노출이 돼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거부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네. 거부할 이유가 없고 우리 뭐 지금 뭐 다 뭐 세계가 이 칭찬하는 K-컬처, K-방향 뭐 이런 걸로 그쵸. 지금 뭐 선진국 가고 있는 부분인데 MSCI에서는 몇 가지 이유로 거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나라가 이제 24시간 원화 포지션 이거를 풀어놔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원화 거래 시장이 없잖아요. 여기로. 그다음에 외국인들은 다 투자를 할 때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뭐 그 등록을... 다른 나라는 안 하나 보죠. 좀 하는 건 뭐 괜찮을 것 같은데. 네. 그다음에 영문 공시 지금 자료가 부족하다는 얘기인데 다 지금 말하는 이런 얘기들을 다 풀 수 있는 이 뭐 제도와 지금 뭐 여러 가지 우리의 갖추는 것들은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마음만 먹으면 되는데 좀 꼭 좀 됐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럼 우리가 선진국에 지수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어떤 이점이 있나요? 선진국 들어가는 순간 여기가 움직이는 자금은요 신흥국 지수에서 움직이는 자금하고 아예 뭐 성격도 다르고 예 굉장히 큰 부분들로 지금 뭐 그러니까. 이 뭉텅이가 크죠. 그리고 신흥국 지수는요, 대개 헤지펀드들이 들락날락하면서 단타치고요. 그쵸. 근데 선진국 지수에는 그나마 장기 투자 해외 연기금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이럴 때는 우리 증시의 안정성이 지금 14% 정도 지금 올라갈 것 같고요. 그렇겠네요. 그럼 아까 이제 등치 큰 돈들이 들어오면 얼마까지 들어올 수 있냐? 60조까지도 지금 들어올 수 있고요. 네. 60조 만약에 확, 뭐 한 번에는 안 들어오겠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계산해보면 주가는 27.5% 상승 여력이 생기는 거예요. 뭐 이거 마다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뭐 우리가 지금 뭐 뒤처진 나라가 뭐 이거 해달라고 뭐 징징거리는 게 아니고 네. 우리가 세계 10위고 시가총액 뭐 13위고 있는데 뭘 이거를 안 해줄 이유는 없는데 어쨌거나 지금 뭐 원화 포지션에 대한 헤지 부분들이 조금 할 수 있어요. 이 선물 거래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요것들을 해야 되는데 저는 왜 이 선진국 지수에 지금 들어갔으면 하냐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사실 한 단계 레벨업을 하면서 선진국이 갖고 있는 글로벌 기준하고
우리가 맞춰나갈 수 있어요. 뭐 공매도라든가 역외거래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맞춰나가면서 스탠다드를 우리 눈높이를 높이면 그것이야말로 선진국으로 가는 첩경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면서 우리 시장도 안정화를 갖고 또 여기에 여유적인 그런 자금들이 유입되는 거. 야, 1타 3피입니다. 그래서 진짜 노는 물이 좀 다른 커진 저 넓은 무대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MSCI 우리가 신흥국 지수에 지금 편입이 되어 있는데 이게 선진 지수에 편입이 되면 이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의 이 규모 스케일도 달라지고 그렇죠. 시장의 안정성도 찾아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에는 뭐 어쨌든 우리 기업들이 네. 세계에서 잘하고 있는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과연 MSCI가 이번에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우리를 편입을 결정을 할지 기대가 되는 상황이죠. 하나 이제 걱정되는 건 중국이 베이징에다 거래소를 네, 지금 나오죠. 그러면 이제 중국한테 휘둘릴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많아지거든요. 아. 그래서 중국과는 좀 거리를 두는 자 중국 신흥국에 계세요. 우리는 선진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중국과도 좀 디커플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말씀해 주신 거 들으니까 진짜 이거 선진국 지수를 빨리 가야겠네요. 가야 됩니다. 중국에 네. 너무 휘둘리는 우리 시장이 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도 힘든데 만약에 네. 중국 거래소가 또 하나 생기면 더 큰 부담일 수 있으니까요. 요거 한번 기대를 해보고 염원을 주식시장 한국 투자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자로서 염원을 좀 가져보도록 네. 하겠습니다.